자, 이번에는 이제 엑셀을 사용함에 있어서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이런 그 주요한 기능들. 물론 이제 엑셀을 사용해 본 분들은 뭐 굳이 학습이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제 엑셀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엑셀을 열어놓고 이 부분을 꼭 실습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정 삭제하고 데이터 찾기 바꾸기 또셀 포인트를 이동하고 셀 선택과 범위 지정 그 다음에 셀 삽입 삭제 핵 높이 열 너비 변경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엑셀 열어놓고 관련된 내용을 그대로 실습해 보면 최고의 공부겠죠, 그게. 자, 일단 내용을 입력하는 것은 내용 입력.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 데이터를 수정하고 싶으면 수식 입력 줄에서 직접 수정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고, 혹은 이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에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그 엑셀 고급 옵션에서 이렇게 하도록 지정을 해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자, 혹은 여기에서 단축키가 있습니다. F2번 키를 누르면 역시 그 커스가 수정할 수 있는 커스가 셀 포인트 안쪽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또 수정을 할수 있죠. 이런 내용들입니다. 물론 시험을 이제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야 되겠지만, 근데 실제로 그 엑셀을 사용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편한 방법을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자, 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셀에 똑같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입력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요. 수정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 키를 눌러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컨트롤 엔터 키 눌러주면 한꺼번에 입력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혹은 뭐 입력한 데이터를 삭제를 하고자 할 때는 간단하게 딜리트 키 누르면 그냥 삭제됩니다. 이렇게. 뭐 하나씩 이렇게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삭제를 할 수도 있겠죠.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굳이 또이그 리본 메뉴의 탭을 이용한다면 홈 탭에 들어가면 이렇게 편집이라는 곳 있죠. 자, 편집해 보면 이렇게 지우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우기, 모두 지우기, 서식 지우기, 내용 지우기, 메모 지우기 중에서 적절한 것을 선택해서 지워주면 되는 거죠. 뭐 그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이제 입력된 데이터가 많이 없어서 그런데요. 만약에 데이터가 꽉차 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찾아야 된다라고 할 때는 데이터를 찾기와 바꾸기를 할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단축키를 알고 있는 것이죠. 자, 컨트롤 F를 누르면 찾기가 되고, 컨트롤 H를 누르면 바꾸기가 됩니다. 물론 컨트롤 F에서 이렇게 탭 부분만 바꾸면 찾기와 바꾸기를 뭐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죠. 바꾸기는 치환하는 거죠. 찾을 내용을 바꿀 내용으로, 바보를 멍청이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굳이 뭐또 이것을 메뉴를 이용해서 리본 메뉴에 있는 탭을 이용해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역시 홈에 편집해 보면 이렇게 찾기 및 선택이라는 부분이죠. 여기서 찾기와 바꾸기라는 부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또 원하는 작업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셀 포인트를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그 에러 키 있죠. 키보드의 화살표 키.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자, 그 방향대로 이렇게 뭐 옮겨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한 화면 위나 아래로 옮기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페이지 업이라든지 페이지 다운,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을 이용해서 작업을 또 해주면 되겠고요. 그 이외에 이제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만약에 자,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에러 키를 이용해 볼게요. 그 화살표 키. 자, 그러면 컨트롤 키 누른 채로 합니다. 자, 컨트롤 키 누른 채로 아래로, 위로, 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자, 어떻게 되었어요? 마지막 셀로 이동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엔드 키가 있습니다. 엔드 키 알죠? 컨트롤 엔드 키.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홈 키도 있고요. 컨트롤 홈 키, 컨트롤 엔드 키를 이용해서 이제 그 입력된 데이터의 마지막 셀로 갈 때, 컨트롤 엔드 키, 그 다음에 시작 위치로 이동할 때, 컨트롤 홈 키, 예, 그렇게 또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페이지 다운이라든지 페이지 업을 이용해서 한 화면의 위아래로 이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에로우 키, 화살표 키 이용하고, 그 다음에 그 컨트롤을 눌러서 화살표 키를 누를 때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엑셀을 열어놓고 한 번만 해보면, 아,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바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방금 해봤던 것처럼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셀을 선택할 수 있죠. 셀을 이렇게 하나만 선택할 수도 있고 연속적인 범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쉬프트키 이용하면 이렇게 연속적인 범위가 선택되죠. 뭐 이것은 이제 윈도우즈 응용 프로그램에서 대부분 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제각각 선택하고 싶으면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죠. 뭐, 요 정도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행이나 열을 한꺼번에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열 머리끌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 머리끌을 눌러주면, 현재 선택한 뭐 행이나 열이 전체가 선택이 되죠. 물론 뭐 컨트롤 스페이스바라든지, 자, 컨트롤 스페이스바, 이런 식으로, 뭐 이런 단축키들도 있습니다. 쉬프트 스페이스바, 뭐 컨트롤,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 알죠? 이렇게 그한 칸씩 띄우는 것. 자, 그렇게 눌러서 단축키를 또 이용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을 또 삽입하고 삭제도 할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삽입을 눌러주면 됩니다. 바로가기 메뉴에서 삽입을 눌러주면 되고, 굳이 또 메뉴를 이용하자면 여기 그홈 탭에 셀에 보면 삽입이라고 있어요. 셀 삽입, 뭐 시트 행 삽입, 시트 열 삽입, 시트 삽입, 을 이용해서도 작업해 줄수 있겠죠. 자, 그럼 삽입한 셀은 또 삭제도 할수 있어야 되겠죠. 삭제를 통해서 삭제를 해주면 되는 것이죠. 뭐 간단한 부분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 높이나 열 너비도 변경을 할수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는 이렇게 경계선 부분에 가면 화살표가 좌우 양쪽으로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행도 마찬가지죠. 상하로 펼쳐지고요. 자, 그럴 때 드래그해서 조정을 하게 되면 위쪽에 이제 너비와 픽셀도 나오고요. 그것에 따라서 이제 조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이제 홈에 가면 이 셀이라는 것이 있죠. 서식에 보면 또행 높이와 열 너비가 있어요. 자, 이때 행 높이 자동 맞춤과 또열 너비 자동 맞춤이라는 것도 있다. 자동으로 맞추어 주는 것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행렬을 숨길 수도 있습니다. 자, 홈에 가서 그 셀에 가면 서식이 있죠. 여기 보면 앞에서 보았던 메뉴지만 숨기기 및 취소라는 부분, 행 숨기기, 열 숨기기, 숨긴 것은 다시 취소도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정도로 이제 그 데이터 편집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건 뭐 엑셀 열어놓고 뭐 수정해보고 찾아보고 뭐 높이 변경해보고 이동해보고 그러지 않는 이상은 도저히 알수 없는 부분이죠. 꼭 한번 실습해보기 바랍니다.